전라북도 부안군을 대표하는 해발 510m의 변산. 부안군 4개 면에 거쳐 우뚝 솟은 변산은 그 절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참 이쁘네, 대나무 숲이. 대나무가 참 이쁘네, 길이. 산과 인연이 남다른 진재창 박정순 부부가 변산에 올랐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산에 다녀오시나 봐요? 아, 저희는 이제 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와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죠. 수아 아빠 같이 가서 먼저 가려고 하잖아. 이쁜 여자 만날지 모른다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 전혀 없지. 나랑 가는 게 더 좋지. 그럼. 아, 그래도 수현님하고 도움을 많이 줬으니까 히말라야도 다니고.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 또 이런 산행도 하고 그렇지 않아? 그렇지. 에베레스트 코리아 신 루트를 개척한 전문 산악인 재창 씨. 뭐 난나푸르나나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산행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제 재창 씨는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가 아닌 고향 부안군의 변산을 아내와 함께 자주 오릅니다. 두바이를 가보자. 아, 야, 바위가 이렇게 크잖아. 그러니까 굴이 큰가 봐. 자, 여기는 길이 그나마 좋으네. 가깝지? 응? 그럼 가깝지. 우리는 이 가까운데 내면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사는 곳에. 그건 그렇지. 좋은데 사는 거지. 오늘 부부의 목적지는 변산에 숨겨진 여름 명소. 우와, 아파. 오, 입구가 이렇게. 어, 입구가 이렇게 웅장해. 야, 봐봐. 와하. 야, 아, 온통 이 바위야, 바위. 바위에 불이 있는 거야, 이렇게. 봐라. 이 높이. 높이 봐봐, 높이. 높이가 밖에 보는 거또 틀려. 찬바람이 나오네. 와우, 시원해. 야, 여기 냉장고가 따로 없네. 아하. 여기서 밥을 하려고 불을 지피면 저 회창 쪽에서 연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 굴이 통한다는 얘기지. 그만큼 이제 굴이 크고 깊다라는 얘기지. 저기 뭐 좋아. 저기는 그런 턱이 있어. 그 돌을 던져서 아들을 낳는 걸 기원하는. 아, 저기다 던지면. 그런데요. 에이, 진작 알았으면. 아들을 낳는 건데. 아, 이거 어려워. 아, 던져. 그러니까 딸라치.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재창 씨. 그 결과는? 아, 어렵다. 쉽지가 않아. 변산 남동부의 골바위는 아는 사람만 아는 산행 명소. 거대한 암석이 오랜 세월 햇빛, 공기, 물과 풍화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진 천연 동굴입니다. 바위가 거대하고 굴이 깊어 기운이 좋은 곳이라 알려졌죠. 조선시대 문장가 허균이 굴바위 인근에 머물며 홍길동전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복신굴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여기 복고 쉴 때마다 왔었는데 올해는 못 온 것 같은데? 야, 여기가 그래도 조금 가파르네. 다 왔다. 진짜로 다 왔다. 오호. 야, 깊다. 생각보다 깊어. 변산 동부의 복신굴은 우금산 정상의 거대한 암석 아래 있는 동굴. 백제 부흥 운동을 이끈 복신 장군이 머문 곳이라 전해집니다. 보기보다 웅장하다고. 어? 야, 그 저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굴이 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지금 보면은 무슨 불상 같은 걸 모셨던 그런 흔적도 있고. 야야야야야, 신화 같지 않나? 기지요, 봐봐. 동그란 거? 아, 닮아. 야, 이거 닮아네? 동그란 거?
여러분도 달마가 보이시나요? 아, 여기 봐. 봐봐. 봐봐. 물이, 물도 깨끗하다고요. 깨끗해. 야, 이 충분히 물도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때 마지막 백제 항전터래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민들끼리 모여서 무슨 도모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산행 후 잠깐의 휴식 시간. 부부의 간식은 삶은 달걀. 계란에 제일 어울리는 게 뭔지 알아? 그렇습니까? 새우젓? 아니 근데 의외로 새우젓이 맛있네. 그 같이 먹으니까. 자. 부안군 특산품 새우젓을 올려주면 부부의 산중 별미가 됩니다. 소금보다 별미야. 맛있어. 한 마리 한 마리. 재창 씨는 한때 이런 소소한 일상조차 어려웠다는데요. 제가 그 저 큰 사고로 동료들을 좀 히말라야에서 잃어가지고 그 뒤로 큰 산을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제 트레킹 정도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산을 함께 누비던 산악인 박영석 씨와 동료들을 산에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가 2011년도에 났었는데 그 1년은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뭐 정신을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좀 그 아픔 때문에. 사실 이제 와이프가 옆에서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사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도움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정순 씨는 남편 재창 씨를 설득해 다시 산에 올랐고 아름다운 변산은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산행의 재미는 뜻밖의 발견. 여기 물이 있네. 봐봐, 여기 물 겁나 맛있어. 그래? 한번 먹어봐야지. 오, 야, 여기다 왜 이걸 못 봤을까, 그때? 돌 틈 따라 흐르는 석간수. 아빠 버들잎은 못 띄워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물이 독특해. 맛있어. 시원하지? 아유 좋아요. 아 시원해. 힘내서 갑시다. 이제 뭐? 이제 폭포로 가? 그럼 저 길 지나면 이제. 오르막 좀 오르면 폭포가 좀.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 가마 타고 갈 텐데. 다 왔어.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시원한 폭포가 보일 거야. 우와, 아 시원해. 야. 둥근 못으로 물줄기가 곧바로 떨어진다 하여 직속 폭포. 30m 높이에서 내리치는 물줄기는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아, 물이 많아서 좋네. 물도 많이 흘러도. 날아오니까 더 좋지? 그럼 좋지.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내면산이 곁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눈 뜨면 아침에 갈 수 있고 눈 내리면 우리 둘이 배낭 싸서 갈 수 있고. 산의 가장 안쪽에 숨어 그곳까지 찾아든 이들에게만 아낌없이 내어주는 풍경입니다. 진재창, 박정순 부부가 산에 오르는 이유겠죠. 변산반도의 아름다움은 바닷길에서도 펼쳐집니다. 바다를 따라 이어진 변산 마실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바다 오니까 좋네. 그래? 이거 아주 봉우리 맺힌 것도 있는데? 돼지? 아, 이거 돼지 좋네? 부안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경, 채석강. 채석강에도 사람들 발길 붙잡는 동굴이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바닷가에 왔는데 해식 동굴은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물 들어오기 전에 봐야 되는 거지. 자, 한번 들어가보자. 자. 와, 여기
이야, 시원하네. 야, 우리 동굴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여기는 또 틀리네. 야, 봐.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며 쉴 새 없이 파도치는 바닷물이 마치 수만 권의 책을 돌에, 바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듯한 회식 동굴입니다. 저 바닷가를 올려봐. 자, 하나, 둘, 셋.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면 변산반도의 초록은 더욱 짙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놓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야, 이 돌이 울퉁불퉁하네. 공룡알처럼. 야, 이게 봉합 새끼? 새끼? 그런가?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네, 가보자. 뭐라고 하시는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뭘 죽고 계시네요? 예, 예, 조개껍데기요. 와, 진짜 많이 주셨는데요. 갖고 가서 작품 만들기 위해서 이 자체가 한마디 무늬가 생기는 조개예요, 이 자체가요. 아하. 이것이 이제 먼바다 이제 홍합 옆에가 붙어 있는데 바다 이게 쓸려서 오는 껍데기예요. 얘는? 이거는 이제 계란고동인데 주 깨져서요. 그래서 이런 먼저 잘라갖고 집에 가면 조그만 인형으로 개꼬리를 좀 잡고 작업 많이 합니다. 이쁘다. 우리도 예, 이제 주의 깊게 봐야지. 예. 조개 껍데기는 어떤 작품이 될까요? 조성술 씨의 초대를 받아 그의 작업실로 향합니다. 예, 작품들이 다 매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이 조개 껍질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까 또 바닷가에서 죽은 껍데기인데. 야,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작품이 되나. 세심하게 잘하셨네요. 조개 껍데기의 화려한 변신. 성순 씨는 해안가에 버려지던 조개 껍데기가 아까워 우연히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3년여 동안 수천 개의 작품을 완성했죠. 아, 여기도 1,500점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작품이 있고요. 여기 부엉이는요, 저런 데 따개비로 만든 부엉인데요. 자연 그대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껍데기는 채취하려면 보통 한 1,000개 정도 돼야 이 부엉이 한 마리가 큰 것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내가 이거 작업을 해요. 네. 개 모양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소라잖아요. 네. 그 소라를 여기를 네. 이제 먼저 다리 역할을 만들어줘요. 먼저 이거부터 먼저 이제 하나 내가 샘플 다리 예, 다리를 이렇게 잡아보면 이제 야가 깔끔하게 돼요. 예. 요거 인형도 똑같이 요거 수평을 이제 맞이한 게 있다. 저 아빠 다리를 예.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서 살을 자세하게 만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네, 내근화도 잘 올라가고 그러면은 잘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무쇠다리를 그럼, 만들자고 다리다가 이렇게 많이 다리를 올라가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지. 다리를 네 개 달아볼 거야. 다리 네 개로 다려야 빨리 가. 그래. 부부도 도전해 봅니다. 힘이 듬뿍 빠져있잖아. 정말 다리가 자꾸 떨어지네. 진짜 다리가 네 개네.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자, 우리 가자. 저 아빠 이름 지었어? 나는 안나로 하겠어. 안나. 안나. 좋다. 나는 푸르나야. 선생님, 근데요, 산은 누가 더 잘 걸을 것 같아요? 다리가 잘 키우는 사람이 잘 닦아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럼 저는... 다리 짧은 것보다는 그만큼 차이인데. 선생님, 아무튼 오늘 가르쳐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해요. 아, 예, 고맙습니다. 푸르나, 집에 가자. 안나도 가자, 같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 옷을 갈아입은 변산반도에 숨어 있는 명소.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봤지만 뭐 산도 들도 바다도 새삼스럽게 너무 더 좋았다고 더 또 좀 사랑하고 싶은 부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산을 다닌 거하고 결혼한 건데 오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 부안에 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랑하고 같이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사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안.
날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